자, 문제 1 DB 구축원, 이동통신요금, 그 다음에 고객 내역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회 속성 설정하는 문제이네요. 자, 첫 번째는 이동통신요금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부터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 모드를 열어서, 자, 여기 통화일자에 대해서 형식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야 되네요. 자, 지시사항에 있는 대로 형식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통화 시간에 대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텍스트 15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소액 결제 내역에 대해서 입력 모드를 이걸 요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얘도 바꾸고 됐죠? 자, 닫고 얘를 눌러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내역 테이블에 대해서 역시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자, 여기 필드에 대해서 자, 이 속성을 설정을 해줘라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요금 코드에 대해서도 입력 마스크를 설정을 해줘라. 자, 지시사항대로 잘 이행이 되었으면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엑셀을 눌러서 자, 찾아보기를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그 엑셀 파일을 가져와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 테이블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 기존에 있는 테이블에 추가가 되도록 이렇게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찾아보기를 눌러서 경로에 있는 파일을 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침 눌러주면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 테이블을 다시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요. 여기에서 요금 코드 필드에 대해서 조회 속성을 만들어 줘라. 자, 문제의 지시사항대로 나와 있는 대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속성 업데이트 해주고요. 지시사항에 있는 것처럼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는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이고, 폼 완성하는 문제, 그 다음에 명령 단추 생성하는 문제, 그 다음에 apply filter macro 함수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고객 명단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속성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시사항대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시사항에 있는 것처럼 컨트롤 원본도 지정해주면 되겠죠. 미리 보기 그림도 참조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형태로 바꾸어주고요. 자,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폼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작업을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각각의 컨트롤 원본들만 잘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TX 기본 요금에 대해서 컨트롤 원본이 지금 잡혀 있지 않은데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TXT 기본 통화 컨트롤 원본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바꿔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txt 기본 문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요금명 폼의 하위 폼을 만들어라. 여기지, 그죠? 이런 형태로 이렇게 쭉 만들고요. 자, 여기 보면 얘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요. 자, 기존 폼 중에서 고객 명단 이폼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만들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를 해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컨트롤 txt 조회도 얘를 이제 이렇게 변경을 해줘야 되죠. 변경을 해줘야 되고, 자, 이렇게 속성을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다른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고 얘를 눌러서 역시 변경한 내용 저장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제 2번의 2번이죠. 통신 요금 내역 얘를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폼 바닥글에 여기 폼 바닥글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명령 단추 마법사를 이용해서 명령 단추 만들어라. 자, 여기 마법사 되어 있고요. 적당히 이렇게 해서 명령 단추 그림과 명령 단추 이름. 자, 폼 작업이고 레코드 탐색 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뭐 이렇게 유추를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지정을 그대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이름은 자,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문제가 좀 디테일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역시 이 폼에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면 되네요. 자, 이 폼의 그 다음에 소액 결제 고객 검색 CMD 검색이네요. 얘네요. 자, 여기에서 클릭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클릭하면인데 여기에서 작성기 단추를 눌러서 매크로를 만들어 줘라라고 했고요. Apply Filter 매크로 사용을 해줘라라고 했습니다. 자, 다 필요 없고 Where 조건문 조건이 들어가 있죠. 문제의 지시사항에 있는 조건을 참조를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유의해야 될 것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첫 번째는 요금 보고서라는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벤트 프로시저 레코드 소스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두 커맨드 객체 이용해서 역시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는 것이네요. 요금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로 이렇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그림 참조해서 레이블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이동 통신 요금. 자, 이렇게 만들고 이 레이블에 대해서 이름과 그 다음에 캡션, 그 다음에 크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화일자 머리글에 있는 모든 텍스트 상자에 대해서
얘는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께를 이렇게 굵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원본에 대한 설정들이죠. 그 다음에 자, TXT 금액에 대해서 컨트롤 원본을 자,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것대로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어차피 필드 속에 해당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설정해줘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컨트롤 원본 지정해 주면 되죠. 역시 지정한 다음에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도 컨트롤 원본 지정해 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와 페이지즈를 이용해서 현재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를 나타내 줄수 있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금명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해당 컨트롤의 CMD 조회를 클릭하면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레코드 소스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쿼리문을 안쪽에 적어주면 되는 거죠. 요금명 테이블로부터 모든 필드를 선택하는데 그냥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런 조건에 맞게 선택을 해줬으면 한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요금명 폼에 있는 CMD 인쇄를 이벤트 프로시저로 작성을 해주면 되죠. 이번에 doCommand 개체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오픈 레포트에서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네, 닫고 예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을 해주면 되고요. 네 번째 처리 기능 구현 부분, 자, 쿼리 만드는 문제죠. 만들기에 들어가서 쿼리 디자인. 첫 번째 쿼리는 크로스탭 쿼리고 이동통신요금 언더바 크로스탭으로 이름을 설정해야 됩니다. 필요한 테이블이 고객 명단 테이블과 그 다음에 이동통신요금 테이블 자, 지시한 대로 이렇게 추가를 해두고요. 쿼리의 유형을 크로스탭 쿼리로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 미리 보기 그림을 보고 어떤 부분이 행 머리끌이 될 건지 열 머리끌이 될 것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 통화 일자가 행 머리끌이 된다라는 것은 자명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명이 열 머리끌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값이 들어가고 동일한 이 값에 대해서 동일한 행 머리끌이 들어가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뭐. 다 해도 될것 같은데요. 문자 메시지에 대한 합계입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고 얘를 값 요소로 사용하고 똑같이 문자 메시지에 합계를 구하고 자, 값 앞쪽에 행 머리끌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네, 이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대신 이제 여기에는 미리 보기 그림을 참조해서 필드 이름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메시지죠?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얘는 뭐 그냥 구분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underbar. 자, 이런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 필요한 테이블들 얘와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룹 바이 해줘야 되겠죠? 얘는 실제로 나타나지 않고요. 이런 조건 하에서 그래서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고 이것은 표준 요금 고객 쿼리 이렇게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만들기에 들어가서 쿼리 디자인 필요한 것이 자, 이 테이블 추가를 해두고요. 필요한 필드들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추가를 하도록 하고요. 자, 얘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 부분만 신경을 쓰면 되겠네요. 0801 3에 01에서 0801에서 31 31일 42의 날짜를 입력하시오. 요렇게 처리만 해주면 여기에서 말하는 매개 변수 쿼리가 되는 거죠. 자,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줍니다. 이것의 쿼리의 이름은 통화일자질의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풀이는 교재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런 형태로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